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폐쇄 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주장해왔고 대선을 전후해서는 대통령도 총리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중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후에 이렇다 할 정부의 대책도 나오지 않고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모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가동 재개가 가능할지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오늘 군산조선소 회생 방안은 없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입니다. 네,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박재만 군산 출신 전북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문병령 군산대 조선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실장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과장급 실무자들이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은 절박하다 못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답답한 심경을 피력합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속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살이라도 해서 제2의 3의 대우는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수십조 갖다 퍼서 줘요. 왜 전라북도는 안 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지역감정입니다. 군산경제의 25%, 전북경제의 8%를 차지하는 조선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단 한 푼도 정부 정책을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한 푼도 없습니다. 뭐 도시락 싸줄 테니까 얄미 한번 갔다 오라고, 그게 정책입니까? 원룸 한 채를 마련해 든든한 노후를 꿈꿨던 주민들도 현대중공업과 정부, 군산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지방채 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원룸 임대업으로 가는데 망하게 생겼으니 저 시장은 사장님보다 더 수십 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업체 업종지역이라든지 이걸 선포를 해가지고 금융이라든지 특별 지원을 해주는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정부 대책반은 총리의 약속대로 7월 중에 군산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여전히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조선소 폐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조속히 재가동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일순간에 멈춰서버린 군산경제의 심장. 과연 조속한 재가동이 가능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7월 5일이었습니다. 정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군산에 와서 아마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면담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들어보니까 좀 구구절절하고요. 많이 안타까운데요. 박재만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군산 지역 피해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일시 가동 중단을 했거든요. 예. 군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공시 한 대로 선박 건조 기능을 중단했으며 관리할 수 있는 소수 인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들이 특히 피해가 큰데요. 예. 협력업체들 투자 비용만 해도 약 3천억 가량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현재 4월, 지난해 4월 전체 86개 협력업체 중 65%에 이르는 56곳이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군산조선소에 현재 7월 2일자 남아있는 직원은 541명인데 협력업체 500명을 빼면요, 현대중공업 직원은 약 40명가량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분들도 협력업체 500명도 7월 중순에 현재 남아있는 작업 잔량이 끝나면 협력업체 직원들도 약 500명 정도는 이제 모두 이제 실직자가 되는 그런 상태죠. 또한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량 실직자 양산에 따라 가지고 인구 감소 문제, 자영업, 예. 자영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등 도미노가 이어져가지고 군산 경제는 물론이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전북 경제까지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만 집행위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방금 이제 협력업체 중심으로 피해 상황 말씀하셨는데요.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추정액이 1조 원을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1조 원 뭐 많게는 4조 원까지 잡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시민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울산에는 11개 독구가 있는 울산 경제는 규모보단 우리 전라북도 규모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있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10% 군산 경제의 4분의 2를 차지한다는 것은 북구 하나가 이 정도로 절박한 산업 현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아무 대책도 없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금전적 피해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적 피해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2,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더 이제 감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권도 이미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이미 이제 많이 철수하기 시작한 게 사실이고요. 50동, 50동 그 상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지만 간접적인 피해로 따지다 보면은 4조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병령 교수님, 그 군산조선소가 들어오면서 군산대에 예를 들어서 관련 학과가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인재 육성이랄까요? 학과의 존폐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유무형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 안타깝습니다. 저희 조선공학과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0년 현재까지 졸업생들이 배출되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 관련 협력업체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서 선박 건조 생산 현장에 그 종사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취업생들의 그 미래도 불안해지고 다시 또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학과는 지금 몇 명씩 모집을 했고요? 네, 학과는 저희 학과는 연 30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학과가 존폐에 어떤 폐지되는 그런 일은 그 사실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어떤 조업 중단에 따른 영향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으로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네, 그 진홍부지사님. 아까 저희 자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요. 네. 이거는 폐쇄가 아니라 가동 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사님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가동 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4일 날 선박 건조 물량 미 확보에 따른 일시 가동 중단이라고 공시하였고 정부에서도 폐쇄가 아닌 가동 중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좀 언젠가는 재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단어. 예, 조선업황이 회복되면 당연히 재가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문 교수님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동 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조선업 특성상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가동한다. 예.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토크를 가동 중단한 상황에서 그래서 영업 상황이나 또는 수주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재가동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1년여가 소요가 됩니다. 협력업체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용접사들을 고용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또 시설을 유지 보수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간들이 약 1년여가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차원에서는 화랑이거나 불황이거나 유지되는 것하고 가동 중단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예. 조금 다른 부분 좀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가동 중단 이유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감 부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공시 사유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일반 시청자나 저희 도민들이 알기로는 조선산업이 올 들어서 조금 다시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가동 중단을 했어야 맞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조선산업은 그 호황과 불황을 교체로 이렇게 리사이클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그 지나온 역사에서 보니까 리사이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극심한 수주 단에도 약 그 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올해 1분기만 해도 6,187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배수주 물량도 한 5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주가도 지난해 8만 원에서 지금 현재는 약 18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조선소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의 도산 그리고 실업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나무라라고 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재벌의 윤리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무한 지금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만하고 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도 조금 하실 말씀. 예, 뭐 저는 가동 중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직장 폐쇄가 맞습니다. 이거는 예. 조선업의 특징을 몰라서 하는 거고요. 예. 직장 폐쇄라고 전제하에 모든 정책을 수반해야 되는데 뭐 지금 많은 부분들이 말이 많은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산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 뭐냐면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31개의 독구를 24개로 줄이라는 거에서 줄이는 데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장 없는 데를 그냥 먼저 자르고 지금 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이 잔여 남은 인력, 울산에 잔여 남은 인력들이 더 저가에 더 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독구보다는 그쪽으로 가 있는 게 훨씬 경제적 영업 이득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지금 이번에도 발주량으로 보면 10만 톤 이상 유전소는 28척을 수주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 중국 3사가 합쳐갖고 2017년도 10만 톤 이상 유전소는 28척을 수주했는데 이 수주한 것도 공시 발표한 거는 사실은 그 개수가 좀 적습니다. 아, 예. 사실은 그게 자꾸 감추고 낮추고 뭐 선사가 원한다 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회사의 정책적인 산업이 이게 숨어있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 실제 수주량하고 공시하고 좀 다르다. 그 말씀 조금만 좀 덧붙여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그 5월 말까지 수주가 62척 수주가 됐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34척만 이게 수주가 됐다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 이제 선사나 선주에서 아직은 좀 발표를 해주지 마라. 어차피 줄 거니까 아직은 발표를 해주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주가가 하락할 때쯤 이게 어느 이게 호황과 이게 불황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게 기간이 길게 걸리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려울 때 이걸 터트려야만 주가가 또 상승해서 그게 회사 가치가 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지사님 그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기도 좀 비슷한 내용인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 업황이 전반적으로 2011년에서 15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2016년에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예. 줄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년에는 작년에 줄어든 발주량이 올해는 두 배로 늘었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 평균 후 올해도 한 이제 반절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발주량 그렇고 현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현대도 평균 한 60 내지 70척 정도 수주를 했는데 2016년에는 한 뭐 통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뭐 22척이란 네. 또 어느 통계는 11척이라는 통계도 있고 아무튼 거기도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한 24척 수준으로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그것도 한 44척 이렇게 되니까 평균 60, 70척보다는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수주를 해서 설계가 한 8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지금 이제 작업하는 물량이 작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 그래도 이 줄어든 물량이라도 군산 독후에도 일정량을 배정해서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게 유지하는 거하고 완전히 가동 중단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유지라도 하면서 호황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옳은 방향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문 교수님, 예. 현대중공업이 지금 울산에 독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 군산은 독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단이 있고 공장 전체의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수주량과 가동과의 관계 예, 조금 좀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세계 그 경제의 흐름에 따른 유가의 어떤 흐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2009년, 2008년도에 굉장히 그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 피크치를 찍었다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016년도에 한 46불 정도에 지금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이만큼 지금 어려워졌던 시점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될 거라고 다들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선경기도 이와 동반해서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업황은 이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의 그 기업 운영 현황을 제가 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 2006년도에 굉장히 영업 적자를 보았다가 이제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왜 폐쇄를 했는가 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자체의 어떤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업은 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지주회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중공업의 어떤 조선소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삼호조선이라든지 미포조선 등이 유사한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은 삼호조선소의 목포에 있는 삼원조선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에 있는 도크를 두 개를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경영이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군산조선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상화할지 예. 이 부분도 이 시점과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진웅 부지사님, 예. 군산조선소에 대해서 시민들 예. 집단 소송 얘기도 나오고 예. 실망감, 박탈감이 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요. 사실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 유치 보조금, 투자 유치 보조금인가요? 그게 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현대중공업 측에 200억이 넘는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의 실망감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산조선소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기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인류 기업이 이제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고 또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고 실제적으로 이제 5천 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이쪽 2조 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 이렇게 하면서 매출 돈의 2위 기업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는다니까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유치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나 도가 굉장히 앞장서서 행정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투자 유치 지원금, 투치 유치 보조금 200억 하는 것 외에도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군산시가 앞장서서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만들어주고 주차장이 필요하면 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다리가 좀 보강을 해야 된다면 다리를 보강해주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었던 이런 예.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군산시민도 전북도민도 굉장히 사랑했던 기업인데 문을 닫는다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커지는 거죠. 네. 예. 문 교수님도 좀 예. 학계 오시기 전에 예. 관련 업종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 예. 기업하고 조금 비교해서 예. 현대중공업 사례 조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했던 조선소도 역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외 조선소를 건설한다든지 또 이렇게 분리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는 이렇게 생존해 가지고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의 회복에 따른 다량의 수주를 해서 그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배치하는 그러한 어떤 선순환적인
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알고 그 예, 조선 산업은 현재 상당히 이제 그 회복을 해서 성장할 걸로 다들 이렇게 그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그 수주를 하고 있는 선종이 주로 이 탱크라든지 가스선을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선박들이 현대 군산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가 가능한 이러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탱크라든지 가스선을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을 현대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군산조선소로 이 물량을 이렇게 배정을 할 그런 여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예. 예, 그 경영진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가장 뭐 그 군산조선소도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작년에 그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던 수주량과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주량을 보면은 올해 상당히 그 17척의 선박을 수주를 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한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예. 하반기에 또 이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성과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유가도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만 유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선주들이 낮은 성과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그 호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라든지 가스선이 발주가 많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성과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현대중공업이 이 수주를 많이 했을 경우에 지금 17년, 18년, 19년도에 발주 예상 선박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은 거꾸로 군산조선소에 있는 그 협력업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다시 재가동을 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점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조선교정 경제 측면에서 뭐 다른 이유가 없으면 분명히 재가동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정부 대책에 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후로 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중심으로 군산조선소 문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다만 그 6월 28일인가요? 이낙연 총리가 전라북도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정부 대책 와야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 부지사님 왜 안 왜 안 왔던 겁니까? 뭐 제가 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 총리가 현장 저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시기가 어렵다. 현재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예. 그날 다만 이낙연 총리께서는 그날 전북 방문은 안 하셨고요. 대신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 등등 해서 이때 했던 발언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총리께서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정부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력 중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 재가동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정부 측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도 현대가 여전히 뭐 작년 수주량 이렇게 적어서 울산도 지금 있는 도쿠도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다각도로 관련 부처들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또는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 같이 앞으로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좀 더 노력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다만 민간 기업의 문제인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발언의 뉘앙스가 조금 발백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일부에서 사실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 대통령 부재라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한 거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든 국무총리가 그 자리가 있으면 그게 국무조정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에 있든 그건 상관없는 건데 그건 좀 발빼기 수준 같고요. 시민들이 볼 때에는 참 좀 웃음이 나오는 헛웃음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공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 지원 교육 그 지역 상권 뭐 이런 어떤 그냥 미봉책으로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군산 시민들은 그런 미봉책 원하지 않아요. 뭐 그거 조금 밥 좀 더 준다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무조건 재가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꿀 수 없기 때문에 안 온 거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11조 규모의 공공선박 250주 발주하겠다. 그게 산업통상부가 작년 2016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선박, 그게 신드펀드 1조 원이 지금 대우로 갔죠. 이제 1조 지금 6천억 원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공공, 이게 11조 투자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호위함, 그 다음에 뭐 공공선, 그러니까 공공선을 뭐 40척, 그 다음에 함정 23척, 그 다음에 선박 펀드 해서 70척, 그 다음에 여객선이나 이런 노후화된 이런 걸 에트펀드, 그러니까 환경, 지금 아주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250척을 발주를 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쓱 10척만 대우 딱 주고는 그 다음에 지금 간간무소식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와야 정부가 갖고 와서 아 이런 거를 내가 발주할 테니 니네들 좀 군산 살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와도 딱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또 하나 총리실에서 7월 1일 날 가동 중단 이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총리실에서 냈는데요. 대한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산업. 대한산업은 가동 중단이 아니라 조선소 글쎄요. 폐쇄를 전제로 하는 이런 대책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조금. 저는 좀 우리 지금 말씀하신 우리 패널들과 좀 다른 의견을 예.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의 현대중공업은 전 정부에서 대우조선의 양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의 지원에 10분의 1만 현대중공업에 해줬어도 군산조선소는 닫지 않았다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이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가장 해볼 때는요. 지금 정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정부에 어떤 제안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안이 정부로서는 받아주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어서 이 정부에서 그 현대중공업의 제안을 지금 절충을 해서 받아줄 건가 안 그러면 그 다른 모습으로 현대중공업 며칠 전에 그 산자부랑 이렇게 와서 군산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한 거는 일종의 현대중공업하고 정부하고 서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한 정부에서 우리가 현대중공업 뭐랄까 재가동 안 오고 다른 방법으로 전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지금 찾아보고 그러는 게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 정부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사님 그 예. 대우조선회양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대우조선회양에는 한 10조 정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고 예. 그래요. 현대중공업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자들 은행인 채권단과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개별 협약에 의해서
자율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여할 방도가 없다는 게 이제 그 전 쭉 정부의 입장인데 이제 그런 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거꾸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우량 기업이 있는 지역은 어려워도 정부에서 돈을 놓고 놔도 되고 네. 좀 부실 기업인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느냐 이건 더구나 정부 큰 역할 중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우조선 해양의 초대형 유조선 열척이 이제 그 의향서가 지난 4월 17일인가 4월 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건을 놓고 봤을 때 이 건은 대우 이제 그것이 현대상선이 발주한 겁니다. 근데 현대상선도 산업은행 자회사고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자회사이다 보니까 우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회사를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게 갔었으면 현대중공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걸 수주해서 군산조선소도 가동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대우조선 쪽에 아까 말한 초대형 유조선 열척을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진 부지사님 다만 그 7월 중순에 지금 총리께서 오신다고 또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발표될 걸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아까 박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만약 현대와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에서 어떻게 잘 되면 재가동의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 그것이 이제 쉽지 않으면 무슨 다른 대안 같은 것을 모색하는 뭐 이런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앞으로 재가동은 하는데 재가동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력업체랄지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대책을 시행을 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뭐 저도 어떻게 그렇죠. 예측을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지만 위원장님 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직자 교육이라든지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미봉책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군산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한 1, 2년 하다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더 이상 바라냐. 이런 발빼기 수순으로 가는 꼴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더 강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당인 총리님은 그냥 국무조정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의 군산 시민들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생 방안을 얘기하는데요. 조선산업이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민간기업, 공공기업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 실소유주만을 보지 마시고요. 조선업은 국가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섰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력도 있었지만 일본이 조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일본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불황기 때 계속 줄였습니다. 조선업을. 그랬다 막상 호황기가 딱 닥쳐됐을 때 기자재도 없고 일자리 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밀린 거거든요. 이 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 조선소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꾼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뭐 자제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진취적인 사상을 갖고 덤벼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선업을 갖다가 그냥 어떤 일반 제조업을 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에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에 가까운 산업인데 나라가 안 끼고 국가가 안 끼고 이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뭐 그 정부 대책 관련해서 추가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정부가 저는 꼭 이렇게 지금 7월 중순이라고 또 그랬는데요. 예, 이렇게, 7월 중. 예, 7월 예,
7월에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저는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하고 정부하고 줄다리기 중에서 아주 이게 약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관계는 지금 현대중공업의 갑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가동 빨리 시켜달라고 하는 거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지금 기회를 보고 시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7월 안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타결책이 나와서 빨리 뭐 단 1개월이라도 빨리 저는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진홍부지사님 그 자치단체는 뭐 대책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현대가 재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단지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우리 협력업체들, 저기 소상공인들, 근로자들 굉장히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조선업 밀집 지역 대책이랄지 뭐 여러 대책을 냈어. 정부가 이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실업급여 기간도 좀 연장을 하고 또 뭐 각종 세금도 조금 납부 유예를 시켜주고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저기 새로운 신용보증 특례 신용보증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래서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좀 못다한 말씀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통해서 한 분씩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만 위원장님부터 좀. 네. 뭐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리면 현대중공업에게 바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발주 대수로 얘기를 자꾸 하고요. 발주 대수가 줄었다. 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으로는 배 선박 톤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 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톤수가 중요하고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해명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현대중공업 기업 가치가 사람 중심 기업이거든요. 정말 도민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 문동신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네 분의 도의원님, 24명의 시의원님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물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건 군산의 저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희망 고문으로 우리 군산을 희망 고문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나 현대중공업에. 이상으로 뭐 저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문병영 교수님. 아, 예.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여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해가 작년에 좀 부족했지 않았었나.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조선소 폐쇄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진 해운을 이제 최종 부도 처리하면서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 산업이 없어지게 사라짐으로써 국가에서 사실은 배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해운 산업에 배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해운 회사에서 조선소에 다시 배를 이렇게 건조해서 납품하는 이런 고리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사라진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어떤 경영진에 제가 좀 바라고 싶은 반은 물론 회사의 사정으로 가동을 중단을 결정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 정상화되면은 제일 먼저 군산 조선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진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나 또는 군산 전북 지역의 여러 시민들과 또는 학생들 관련자들이 네. 다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재만 의원님. 이제 군산 경기가 최악이라 먼저 우리 군산 시민들, 전북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비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며 감독하며 채찍질하겠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6.2는 기회라고 합니다.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항구도시 군산의 명성을 되찾도록 저 또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예, 진홍 부지사님. 예, 예, 군산의 조선산업은 5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1조 4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우리 도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동안 도와 시 그리고 도민이 모두 똘똘 뭉쳐서 이 가동 중단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동을 중단하게 돼서 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황, 조선시황이 회복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군산조선소 정상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군산조선소 회생 방안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물론 사기업이기에 기업 논리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수도 또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나 협력업체, 주변 시민 등 이해관계인이 엄청난 만큼 사회적 역할도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결정에 행여 반사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나 따져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당연히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